자, 브이로그입니다. 자, 제가 기준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. 자, 순이 좋다, 안 좋다? 이때, 자, 뿌리는 어떨 것 같아요? 순이 확 좋은 집의 뿌리, 그리고 순이 확 약한 집의 뿌리. 자, 이두 가지, 부분을 가지고, 자, 작황이 어떨 것 같아요? 자, 식물 재배는 결국은 뿌리입니다. 뿌리를, 자, 원뿌리, 겨뿌리, 세근이죠. 얘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. 이게 결국은 답이에요. 자, 순이 안 좋은 집은 말 그대로 뿌리가, 뿌리도 안 좋아. 뭐, 뿌리 분포도도 그렇겠지만, 자, 뿌리에, 힘도 그렇고, 결국은 뿌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많이 안 달리고, 그리고 이 저영양의 흡수 저 그리 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열매도 안 좋은 거야. 자, 그리고 반대로 순이 좋은 집은 자, 흡수는 겁나 잘해. 흡수는 겁나 잘하는데 문제는 순이 많기 때문에 순, 열매, 이 모든 걸다 커버하려니까 뿌리가 너무 힘들어. 이게 답이에요. 자, 그래서 뿌리도 같아요. 계속 많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뿌리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순의 양이 잡히는 거예요. 이 재배라는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. 중용. 제가 중용 책을 한번 읽어봤지. 아무쪼록 이 가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이 중간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. 수염도 보고 순의 양도 보고 이걸 보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질이 좋아집니다. 한쪽을 너무 치우치면 결국은 질에서 문제가 와요. 뿌리가 너무 없으면 결국은 수량이 확 떨어지고 뿌리가 너무 많으면 수량이 많을 거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버릴 게더 많아요. 자, 이 부분,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,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느 집할거 없이 순이 지금 많이 좋아졌죠? 왜? 하늘이 바뀌었으니까. 자, 여기서 또 하나 더. 수분으로 좋아졌느냐, 질소로 좋아졌느냐, 이게 또 다릅니다. 수분으로 좋아진 집은 수분이 떨어지면 빨리 또 떨어져요. 하지만 질소로 좋아진 집은 이 질소가 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더 늦게 떨어집니다. 자, 이 분해. 자, 어떤 분께서 이런 표현을 했지. 농협비료 배수가 좀 아는 것 같은데, 항상 요점은 피한다고. 자, 생계입니다. 생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. 오픈은 우리 만나서 합시다. 만나서, 좀 도와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 오픈하는 거지. 유튜브로 다 오픈은 못해요. 그리고 오픈할 수도 없고 왜? 내용이 이한 부분만 보고 제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픈이 안 돼.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의 흐름을 다 보면서 서로 대화가 돼야 돼. 표현이 되는 거지. 이런 부분도 다릅니다. 자, 이해가 됩니까? 이 뿌리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. 뿌리가 너무 많으면 또 2차 피해가 오는 거예요.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. 자, 양수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, 자, 예전에 뭐 깍지벌레 열매, 아마 이제 시작됐을 겁니다. 그런 열매가 좀 많이 증가할 겁니다. 자, 참고하시고. 항상 세수는 얇아야 되고, 세수는 항상 각이 져야 됩니다. 그게 기술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